네, 지난해에도 꾸지뽕 삽목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게 가시가 없어요. 이 계량종입니다. 무침 꾸지뽕이라고 하고, 이거는 암놈, 순놈이 없어요. 다 달립니다. 근데 요거 보실까요? 여기 이제 재래종인데, 가시가 쭉 날카롭고 깁니다. 커요. 요거는 꼬지뽕 재래종 중에서도 순놈이에요. 순놈. 네, 그래서 열매가 안 달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까요? 요걸 보시면, 같은 가시인데도 되게 짧아요. 그렇죠, 요거. 짧습니다, 가시가. 예, 그리고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어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요. 요거는 암놈이에요, 암놈. 재래종에 가시가 있으면서도 암놈. 그래서 여기서는 열매가 달려요. 달리는데 이제 가시가 있으니까 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량종으로 합니다. 계량종 접을 붙이기 위해서 삽목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어요. 예, 그러면 계량종 아예 잘 달리는 거 가시 없는 걸로 삽목을 하면 되잖아. 근데 계량종은 또 뭡니까? 안타깝게도 삽목이 별로 안 돼요. 예, 그 뿌리가 별로 안 내려요. 그래서 이 재래종으로 했을 때는 뿌리가 또잘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재래종 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뿌리 내린 거에다가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래종을 삽목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삽목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눈이 있어요. 눈 아래쪽에가 눈이 그 부근이 케로스 형성 물질이 상처 유한 물질이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밝은 물질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한뼘 정도에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눈은 잎이나 마찬가지니까, 저 가시요. 가시 아래쪽에 자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가시 아래쪽에 잘라주고요. 가시가 방해가 되면 아래 거는 따내셔도 돼요. 요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경화된 삽목이니까 숙지 삽목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그 신초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발근이 잘 된다. 뭐 2, 3년 전에 묵은 가지로 하면은 발근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비료기가 없는 흙에다가 무균질의 흙이죠. 물빠짐도 좋고, 그래서 피트모스에 꼽았습니다. 피트모스나 코코피트, 마사토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삽목에 올리는 품종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살균제 타가지고, 갖고 계신 살균제 타가지고 관주를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한 장소에 가서 움직이지 않을 곳에 가가지고 방근을 해요. 나무 아래라든가. 그리고 관주를 하고 비닐을 한장 덮어놓으면은 한달 전후 돼가지고 이제 발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 지난해 참한게 있는데 보여드려야지 되겠네요. 요 가까이에 있는 게또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침이 있는 재래종 꾸지뽕은 삽목이 잘 됩니다. 이거 마사도 아니고 황토 그 약간 마사의 그 황토에다 했는데도 이렇게 잘 되죠. 네, 그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발근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죽은 거 같아도 겨울을 날때좀 말랐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죠, 여기. 싹이 지금 나오는 상태고, 새싹을 받으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발근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접목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뿌리가 좋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처럼 해보시면 삽목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금송인데요. 한 3년 전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금송. 그래서 아주 발근이 아주 잘 됐었어요. 중간에 이제 관리를 안 해서 좀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소나무 종류의 금송인데도 저는 이 금송이 가장 쉬웠습니다. 이게 빠르면 6개월, 늦으면은 2년 만에 발근이 되거든요. 뿌리가 내리는데, 저는 아주 쉽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6년까지는 안 자라는데, 파종을 했을 때요. 그래도 꽤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 3년째인가 그런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 수종이나 원하는 수종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의아리하고 클레마티스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무섭게 올라오고 있죠. 발근 다 돼서. 네, 방그늘에 갖다 놓고요. 그리고 갖고 계신 살균제를 사가지고 관조를 해주면 됩니다. 충분히 주시고요. 희석한 물. 그리고 비닐을 하나 덮어놓습니다. 안 날리게 잘 덮어놓고요. 그러면 아래쪽에는 공기가 통하고, 그리고 습도는 잡고 있고, 그래서 아주 물을 자주 안 줘도 좋습니다. 미스트실 대용에 하는 거죠. 네, 분사 그 방.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